네, 안녕하십니까. 투데이스 기어 임정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F는 복수사의 미니고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미니고 10 해가지고 10W 제품입니다. 집 라이브 공간, 거리에서 이 한 대로, 연습에서 라이브 공연까지 느낌표 점점점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네, 이게 10W짜리라 생각보다 가볍고요. 컴팩트하며 모바일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 DC5V짜리 그 보조 배터리인 단자도 있고요. 풀스위치 단자도 하나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별매겠죠. 요게 무게가 나와 있으려나. 요게 4.5kg랍니다. 4.5kg 정도 되고, 예, 6.5인치 스피커를 탑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 배터리로 구동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보조 배터리 연결하셔가지고, 예, 라이브 하실 때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앰프의 출력 와트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토글로 예, 100, 1-100, 예, 10, 예, 플레인지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이런 환경이 그 환경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감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 12시로 한번 놔볼게요. 앰프에서는 앰프 모델은 일단 예, 디럭스 클린, 뭐 이거 팬더 디럭스 클린 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두루룩 긁어보겠습니다. 예, 요 정도 출력이 되고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파워앰프의 출력 와트 조정하니까 자 감쇄를 해볼게요. 가운데 플레인지 네, 이 정도의 감쇄 기능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쓰시기엔 너무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앰프 모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부티크 클린이네요. 더 기름진 소리가 나네요. 그다음에 부티크 오버드라이브를 합니다. 복세 대명사 AC30. 네. 그다음에 AC30 TV. 네, 브리 800. VM, 예, 기본적으로 약간 그 노이즈 게이트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아, 좋네요. 짱짱합니다. SL50, SL 오버드라이브. 네, 그 다음에 더블 REC는 한번 들어볼까요? 뭐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와이드해지지? 잠깐만. 이게 마치 여러분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락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렬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두 번을 녹음해요. 같은 프레이즈를 꽝을 이제 완전 오도가 되겠죠. 이런 프레이즈를 두 번을 치는데 그 두 번을 친 효과를 내주네요. 일단 한번 그냥 일반 약간 그 가운데 솔리 사운드. 자, 더블 아리스를 해볼게요. 자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드네요. 아, 저 앞에서 저도 들어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이거는. 예, 이거는 저도 집에 가서 방송으로 봐야겠어요. 예, 와이드해지네요, 되게. 뒤에서 들어도 뭐 여러분들처럼 못 느끼겠지만 예, 온전히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잉? 보코더가 있네. 여러분 그 보코더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보코더 이펙터를 기타에 하나는 꽂고 하나는 이 호스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진짜 호스거든요. 입에 물어요, 이렇게 호스를 물고서 마이크에 대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내는데 저도 그거를 예전에 락트론 제품 협찬 받아가지고 작업실에서 예, 하루 종일 갖고 놀다가 바닥에 예, 더러운 얘기지만 흥건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코더를 한번 놔보도록 하죠. 예. 보코더 과연 나올려나? 자, 소리 내볼게요. 예, 예, 잘 나네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라인으로 놓으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 마이크 인하셔가지고 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서서 마이크는 예, 신호 보내는 거랑 두 가지 이제
트림팟이랑 샌드가 있는데요. 이건 둘다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샌드는 아마 이펙터 양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 화살표가 화살표시 돼 있죠. 예, 그래서 얘네가 설정한 값을 얼마큼 보낼 거냐, 예, 요거를 설정하는 것 같고, 트림팟은 말 그대로 그냥 볼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펙터 볼게요. 이펙터 보니까 일단은 타임 계열 한번 볼게요. 자, A 딜레이는 아날로그 딜레이겠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명확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디럭스 클린으로 왔어요. 클린 채널 깨끗한 거. 자, 그다음에 옆에는 탭 버튼이겠죠? 1, 2, 3, 4. 예, 이 정도 걸리네요. 뒤에 말리죠. 하이컷이 됩니다. 아날로그 딜레이는. 그다음에 D 딜레이는 디지털 딜레이겠죠? 예. 네, 디지털 딜레이는 이렇게 깨끗하게 넘어가죠. 하이컷 안 되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아날로그 딜레이. 예. 그래서 저는 말리는 이 기모찌가 되게 좋아서, 물론 다 디지털 제품을 쓰고 있으나, 아날로그 모드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좋아서 저는. 네, 스프링. 네, 요 정도. 깊다. 짧게만 걸게요. 그다음 홀리버브. 예술의 전당 잘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 이펙터 볼게요. 자, 일단은 다 공간 저희 타임 계열 줄여놓고요. 자, 코러스. 자, 페이저. 자. 그다음에 트레몰로. 타임이 이렇게 조절되겠죠. 이걸로 해도 되고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얘는 작동 안 하네. 탭을. 얘는 딜레이 같은 것만 작동하네요. 요거 탭은. 예. 그다음에 옥타브. 단어 설치했다. 예, 이렇게 완전 8도로 써도 되고요. 저는 이 모드로 많이 써요. 이걸로 해서 약간 드라이브 걸어서 요런 뭐 재밌잖아요. 예, 저는 요런 프리셋도 저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는 라이브 할때 가끔 캠퍼를 사용하는데 제 리드 채널에다 하나 이펙터를 심어 놨어요. 요 사운드 좋아해서. 예. 예, 이렇게 많이 쓰긴 합니다. 왜 이게 내 반응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베이스도 사용하시면. 재밌게 또 이펙팅 할수 있겠네요. 예, 아주 좋은 장난감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이펙터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리듬머신 한번 플레이 오늘 해보겠습니다. 락으로 돼 있는데 리듬머신 잠깐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머신 전에 튜너도 있네요. 홀드라면 튜너가 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패스는 안 되네, 근데. 근데 이런 제품들 튜너는 썩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누르면 돌아가려나? 네, 돌아가네요. 여기 제가 뒤에서 잘안 보였어요, 여러분. 스타트랑 스탑 버튼이 있네. 이거 스타트를 일단 해야겠네. 그러면 이건 드럼 머신에 대한 레벨 값이겠고, 스타트를 하면 이건 탭이겠다. 네, 락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메탈. 예, 부기 드럼님도 소환이 되고. 팝. Is that true? Hey. Okie dokie.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스. 이거 뭐 그렇게 틀어놓고 잼하면 되겠네요.
1, 2, 3, 4. 네, 뭐 하고 되고. 펑크. 어우, 재밌다. 볼륨 좀 줄이고. 플레이 대 펑키 뮤직. R&B. 이거는 R&B니까 두 번 누르니까 탭이 먹네요. 더 늘려야 돼, R&B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메트로? 아, 메트로놈. 네. 네, 그 다음에 자, 리드머신 다 들어봤고, 루퍼 기능이 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리듬박스를 일단 소개해 드렸으니까, 리듬박스를 동시에 빡 재생하면서 예, 플레이해서 갖고 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 시간이 되게 짧아요, 역시. 0.25초에서 45초밖에 녹음이 안 되고요. 더빙은 특별히 몇 번 더빙할 수 있다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제 취향은 R&B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ED가 깜빡깜빡하죠? 이럴 때 꾹 눌러, 자, 재생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자,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네. 자,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리듬머신은 맞춰서 트시면 되는데, 일단 뮤트를 해놓고, 자, 이제 다 녹음을 해서 갖고 놀았다 할 때, 이제 끄시는 방법은, 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두 번 누르세요. 깜빡깜빡하죠? 그때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예, 이렇게 초기화 됩니다. 예, 이렇게 루프까지 사용을 해봤고요. 굉장히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또 가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피님 가격이 아, 30 정도? 와, 예술이네. 이런 장난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거 뭐 플스5 대신에 이런 거 하나 사서 예, 가격도 훨씬 싸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플스5 구하기 힘든가?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이었어요. 거기다가 실용성도 있고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 상황에서 라이브까지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신묘한 기능을 갖춘 앰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소개해드린 앰프는요. 복수사에서 출시된 미니 고 10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아주 다채로운 제품이었고 재밌는 제품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임정호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